ニッコニッココタロウテレビのコタロウです。今回はですね、今日大学、韓国の業務医大学がありますけど、あそこでちょっと1日先生になります。まあ3時から授業なんで、ちょっと準備をちょっとしてあそこまで行きます。内容はですね、内容は大学生のためにするのだから、なんか大学生にちょっと助かる内容をして、僕はですね、僕は今なんか企業の投資とか新しく始まるなんか小さい企業となんか関連がある仕事をやってますけど、あれについてちょっと教えます。あそこでなんか本当にすごい人たちで YouTube が入ってますよ。ちょっと YouTuber さんのこともちょっと話して、僕が話したい言葉をちゃんとやり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行ってみましょう。今日天気いい。子たち、ゼミバース行きましょう。まあ、今日ってさ、元気超いいですね。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의 원리랑 자금 조달 방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요. 어떻게든 살아가서 좀 이 생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태도가 좀 많이 독해졌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 너무 귀여워서 알아요. 러블리한 거 아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독해요. 제가 진짜 독해요. 정말. 그래서 되게 독한 태도도 있었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늘 의지할 곳이 학교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슬프지. 솔직히 나도 가끔씩은 집에서 울어요. 이불을 이렇게 뒤로 쓰고. 아 진짜라. 그렇지만 이러한 배경들이 뭔가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를 거의 졸업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었지 한 번쯤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요 92년생입니다. 92년생 손 들어보세요. 아 없어? 92년생 이상 손 들어. 아 없어? 죄송합니다. 진짜 다 어리구나. 오케이. 자 92년생이고요. 저는 지금 책임감이 너무 커요. 왜냐면 너무 저희 회사에 딸린 직원들도 많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 무게가 내 혼자 잘 살고 부모님의 손에 걸리지 않는 상황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책임진 사람 많으면 내 돈은 별로 없는데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막 친구들 보면은 아 너 진짜 너 잘 나간다, 너 상상이야, 너 예지야 이달리시고 있죠. 근데 그거 나는 너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양파 너무 좋아. 양파 그 대본장이라고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그 일본 대장으로 안녕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어요.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얘가 내 돈 벌어주는 거고요, 얘 내 장기 투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1번 대답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0명 현재 또 이제 좀 있으면 1000명이 또 하고 아직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브 두 번 실패했고 맨날 그 브이로그 찍고 제가 브이로그 그럼 끝났습니다. 맛있다. 아버지 엄마 와구가 불이니까 자 어쨌든 두 번 실패했고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내가 얘네들을 조금씩 해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개인 비서가 있어야 될 정도야. 이거 그 플렉스라고 하나요? 맞아? 아 사실 그 정도 아니고요. 월급 많이 안 들어요. 나 울고 있어 여기서. 우리 음악 PD님이 저기 오신 분이 음악 PD님이에요. 유튜브 울고 있어 여기서. 올려줄게. 좀만 참아봐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사업가의 면모를 낱낱이 보이신. 이렇게 내가 음악을 잘 못하니까 맡기는 것들 뭐 청소를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고 변호사 사람은 제 고소를 또 엄청 하거든요. 제 고소를 경찰서에 엄청 많았어요. 안티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하는데 제가 어제 그 허접하게 뮤비를 하나 또 찍어가지고 뮤비를 잠깐 기다려봐. 소리가 안 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난 이거 진짜 무서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정하고 빨리 나오고 빨리 집중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공부를 하고 나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뭔가 뭐 힙합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근데 노땅이잖아요 유튜브에서는. 맞아. 나 정신이 안 돼. 괜찮아. 받아요. 받으세요. 받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원래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러분이 커피 너무 좋다? 완전 맛있다? 진짜 좋다? 드셔보세요. 이거였는데 이제는 나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다 교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핀미 이러서 핀미한 무섭지 않아? 핀미 어비를 나를 골라달래. 그런데 이제는 사람도 상품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있지, 있지, 쇼 있지. 이분들이 맨날 보는데 보면 좀 무서워요.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는 그냥 나 회사 들어가야지, 그냥 살아야지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지가 지 다 팔아. 자신의 모델처럼 순하게 경쟁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벌의 공식이 뭔가 꼭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냥 콘텐츠 재미라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의 미래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授業は 終わりました. 大変でした. 一生懸命にしました. じゃあまた.